네, 이번 시간은 저기 뭐냐 신도리코 종목 기본 종목 분석을 한 후에 지금은 이제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스캔 영상 스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요. 잠깐만 이마트. 제가 이마트를 아까 저기 잘안 보이실까 하다가지고 한번 이마트를 한번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블릿 PC 자랑을 하다가 이거 컨텐츠에 거시기가 좀 보시게 해버리니까 자 10년치만 한번 볼게요. 아 이거가 이게 아니구나. 아 요거구나. 아 이건 신도리코네. 잠깐만. 아까 이마트를 제가 한번 잘 강의를 제대로 못해서 잘안 보셨을 거예요. 역시 스캔으로 하니까 이게 커지는구나. 자, 차트를 제가 이거 참고 중에 구글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좀 구글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최대로 그게 되면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10년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약 10년 넘게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대략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차트에 대해서 이거 일일이 이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뽀개지니까, 딱 코로나 사태 하나만 볼게요. 자, 요때 가격이 10만 원 정도가 돼요. 코로나 사태 때약 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대략.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가격이 여기구나. 현재 가격이 11만 3천 원입니다. 자, 오늘이 8월 1일 장이 열리기 전 시간인데 8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저기 설명을 좀 자정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 푹 꺼졌을 때 이게 잠깐 5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이겠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구나. 연도를 봐야 되구나. 오케이. 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야, 왜 이렇게 떨리지? 야, 너무 떨리냐? 왜 떨리냐, 너는? 잠깐만, 왜 떨리지? 안 떨린다. 야, 코로나 사태 때, 2020년에, 코로나,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때 얘가 거의 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 가격이 1만 3천 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기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은 코로나 사태 때 요때의 가격이 거의 근접해서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이때가 코스피 1,300일 때죠. 거의 1,300선에 떨어질 때 얘네가는 1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코스피가 1,0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 회사는 자 코스피가 1,300까지 떨어지면 이 회사는 거의 그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확률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저기 그 저기 뭐냐 기본적인 분석을 했지만 겁나게 떨어졌어요. 이게 겁나게 싸요. 이 회사가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떨어져도 조금만 떨어져요. 자, 여기서 저기, 우리나라 코로나, 차트 다른 건 다, 저기, 그냥 일단 제끼고, 코로나 사태 때이 회사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그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면 돼요. 그럼 이 회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1,300까지 밀려도 이 회사가 가격이 떨어져도 10만 원 약간 밑으로 정도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적어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 겁나게 싸요.
그리고 대세 하락장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많이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왜? 이미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싸요, 이 회사가. 근데 여기서 차트에 대해서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뽀개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저기 어떻게 밸류시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 사태가 한번 발생하잖아요. 옛날 뭐 리만 브러스 사태, IMF 사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한번 칼집이 나요. 그걸 일명 칼집이라 그래요, 그거를. 자, 이제 코스피를 한번, 아니 코스피라니까 여기서 이제 코스피를 보면 이마트가 이게 자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이게 또, 자, 여기서 10년치를, 이건 10년치를, 3년치를 한번 볼까요? 오케이. 딱, 그냥 코로나 사태만 딱 볼게요. 그래서 3년치만 보는 거예요. 야, 코로나 사태 때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여기 1300 거의, 원래 1300까지 떨어졌어요. 얘 이렇게 나오는데, 1300까지 무너졌어요. 실제로 300까지.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현재, 여기가 있죠? 현재 코스피가 2400, 뭐, 얼마냐, 코스피 지수가. 2451이에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2451이에요. 여기. 앞으로 제가 봤으면 이쪽으로 더 내릴 확률이 많은데, 여기에요. 근데 아까 저기, 이거 보시면, 이 사태가, 저기 뭐냐, 코로나 사태 거의 1300까지 떨어졌을 때, 요 회사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시면 돼요. 거의 10만 원까지 떨어졌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거의 그 가격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그 말은 겁나게 싸다는 거예요. 요거로 해서 차트로 해서 분석을 가능해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뽀개져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여기서 오늘은 그냥 코로나 사태 때그 기준에서 그 종목이 그때 코로나 사태에서 다 최하점을 다 찍었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때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현재, 그거를 봐서 어느 정도 그 가격이 많이 싸졌는지 비싸졌는지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요.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이게 다분하게 통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의 입체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맞는 게 계속 이게, 저기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게 적기라는 거는 여러분 그 종목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적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줄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예전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독과점 회사가 될 회사들을 갖다 발굴하는 게 이게 최고 이게 좋아요, 이게. 지금 이마트가 독과점 회사는 아니죠? 거의 세개 마트가 거의 다 이게 비슷비슷하게 나눠 먹고 있나? 하여튼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아마 그래요. 근데 앞으로 독과점 회사가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아요. 아까 저기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회사를, 종목을 저기,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다가 편입을 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판단하셔야죠. 참고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모든 투자에 대한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책임과 그 저기 뭐 수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그 책임에 대해 그 뒤에 대한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사기 싫으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 공부하겠다 싶으면 한주 정도만 사세요. 그래봤자 11만 3천 원밖에 안 돼요. 11만 3천 원 내놓고 그냥 공부만 하시면 돼. 저는 그걸 추천을 해드려요. 저기 한 주만 사놓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분석을 추적 분석을 하면서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려요. 한 주만 사놓고 추적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 종목 분석 추천 종목 추천이기도 하지만 종목 분석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차트 분석을 여기 신도리코 종목 신도리코라는 그 종목 차트 분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날짜 기준이 2022년 지금 현재 8월 1일 자정 2시 18분을 아니구나 2시 13분이구나 이거 써있죠. 8월 1일 2시 13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